지난 4월 해운정사에 위치한 3층 석탑이 부산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해운정사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원래 이 일대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.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일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류재민 기자입니다. 해운정사에 위치한 3층 석탑입니다. 경주의 한 사설 박물관에 있다 지난해 해운정사에 기증된 이 석탑은 신라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아있는 부재가 완벽하고 각 부의 표현도 뛰어나 고려 초로 이어지는 석탑 양식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며 지난 4월 29일 부산시 제212호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. 이 석탑이 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자체는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석탑 일대 200m 구간에 대해 6개월 안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. 이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해운정사 주변으로 3천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석탑이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 구역 내 건축 행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영주시에 있는 귀중한 문화재 같은 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왜 부산시로 반입해가지고 해운정사에 있느냐. 보존 지역이 되면은 100m, 200m 안에는 건축도 안 하고 신축도 안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이 반발이. 해운정사 측은 문화재 지정엔 문제가 없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도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. 부산시에서 이제 문화재인들의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또 많은 시간과 그런 절차를 거쳐가 적법하게 이제 지정된 것입니다. 주변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가 될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력을 할 것이고. 보존 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주민 논란을 고려해 건축행위 제한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른 어떤 사례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. 보존 지역 지정까지 이제 넉달 남은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.